됐어. 녹음이었어요. 비오는 것 같아 밖에. 저기는 밝아. 저기는 비 안 오나 봐. 나 레드와인 마시자. 되게 예쁘게 나왔다. 뭐야? 외딸이 예뻐서. 배경이 예뻐. 엄청 미국, 미국해. 여기야 미국, 미국하지. 미 아메리카. 너무 딱딱해. 그렇게 들었어. 레드 미스는 레드 와인을 마셔야 되고, 와인 미스는 치킨이나 토끼, 피쉬 같은 거는 와이트 와인을 마셔야 되고. 나 와이트 와인은 아예 못 마셔. 냄새 맡으면 좀 토할 것 같아. 난 나중에 애 어떻게 키우지? 기도로. 그리고 네가 보여주는 걸.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슴으로. 그 와인을 좀 많이 드셨네.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저 냄새를 한번 먹고 먹으면 그렇게 마신다고. 오오오오오 계약하면서 먹던데. 아우 그건 하지마. 오오오오 뭐야? 혀로 하면서 맛을 느껴. 내가 애를 키우면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말투는 고쳐야 될 것 같아. 좀 나를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인식이 항상 그거. 왜냐면 나는 좀 겉보기에 사람이 막 차가워 보여. 차가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one to one 있을 때 I want them to like I want to make them comfortable to be with me. 그러니까 comfortable이 좋은 거긴 하지만 잘못 이해를 해서 너를 쉽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거든. 뉴욕이지? 아빠는 쥐꼬리만 하게 나왔어. 아빠는 looks too dry. 아빠는 바람이다 썼대. 바람이다? 바람이다. Weirdly named fish. 5 I mean, not exactly, because we're leaving today. Bye. 크루즈 여행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할 게 없었고, 바다는 예뻤고, 그리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크루즈 예약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 원래는 되게 좀 더 마른하고 팬시하고 조금 더 큰 발코니도 있는 그런 곳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늦게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크루즈를 타게 되는데 그래도 미국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루즈였다고 해야 되나?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딴 데 가는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돈 모아서 유럽 크루즈를 가기로 했어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유럽 갈 거지 우리? I don't know, maybe. Travis, 유럽 갈 거야? Europe cruise? Yes. I wanna go to Norway. I wanna go to Greece. I actually wanna go to Greece too. Santorini. Yes. I'm going to Switzerland on December 18th. I'm so excited. Anyways, cruise trip 완료.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안녕. Good luck with everything. 오케이, 엄마. 네, 조심히 잘 가고. 네. It was good seeing you, Travis. Yeah, you guys too. Drive safe, okay? I'll text you when I land. Bye. Okay, see you guys. Bye bye. Bye bye. Is he gonna look back? Is he gonna look back? No. Bye. Oh, he looked back. Look at this 만찬. 완전 만찬. 근데 그럼 이 만찬은 어떤 만찬이야? 크리스마스 만찬이야? Thanks for the Christmas 만찬, 엄마. You're welcome. 내가 좋아하는 치킨 캐스롤. 이것도 진짜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가 구운 스테이크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바나나 푸딩. 자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맛있겠다.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먹는 거. 하나 뒤에다 이렇게 만들어줘. 나 지금 예나 방에서 찍고 있어요, 사실. 이 방이 가구가 이게 원래 제가 공부하던 책상이었거든요. 이케아 건데 이거 조립하느라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빠랑 같이 이렇게 좀 코너에 딱 되어 있는 책상이라서 뭔가 몰입도가 좋아요. 공부를 딱 몰입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 여기 곳곳에 제 그게 많은데 원래는 저희 집이 진짜 넓었거든요. 크고 근데 학군 때문에 얘나 좀 더 좁은 데로 이사를 오게 됐대요. 예전 집은 천장이 진짜 세모로 위로 이렇게 높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거기에 직접 이제 백드롭 사고 소프트박스 조명도 같이 사고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 아빠. I am 하울 영상 찍고 있는 중. 근데 라이트가 없죠? 와우! Thanks, Daddy. 오늘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알라바마는 사실 쇼핑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도 없고. 근데 여기서 열심히 쇼핑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포라, 룰루레몬, 빅토리아 시크릿, 타겟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단 타겟은 이마트 같은 좀 대형 마트예요. 대형 마트 중에서도 되게 조금 질이 높고 좀 수준이 높은? 그래서 되게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품을 한껏 사고 세포라 가서도 한껏 샀어요. 의외로 세포라에서 별로 살 게 없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세포라에 이게 뭔가 대도시면 몰라도 이렇게 알라바마 같이 좀 시골인 곳에서 이니스프리랑 닥터자르트랑 설화수가 입점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씩 한번 go over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사봤는데요. 옷부터 가보자면 이것은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 미국에서 난리가 난다는 룰루레몬을 한번 들려서 사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68불이야. 형 장난 아니야. 미쳤어. 너무 비싸요. 근데 룰루레몬이 제 동생 예나가 말하기를 학교에서 룰루레몬이 없잖아? 친구들 사이에 룰루레몬이 없잖아? 그러면 소외감 느낄 정도래요. 그만큼 지금 완전 붐이고 완전 난리인 거야. 이거 그래서 꼭 있어야 된대요. 무조건. 한국에도 룰루레몬이 입점되어 있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한국은 관심이 없지, 룰루레몬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 컸는데 유행이었고 지금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완전 그냥 태풍이 불고 있어. 좀 이따 얘는 학교 끝나고 룰루레몬에 데려가서 한 몇 개 사주려고요. 친구는 사회에서 막 이렇게 피고 다녀야지, 맞지? 그리고 이제 에어리 제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1년째 저의 속옷들을 책임지고 있는 에어리에서 브라따 몇 개를 샀어요. 이 색깔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페리윙클 색이거든요. 소라색이랑 좀 연보라? 그런 거의 사이인 색이에요. 하늘색 이렇게 두 개 샀고요. 세포라를 다녀왔는데 세포라에서 센티 뷰티. 이거는 아무리 한국에서 찾아도 없길래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욕한 김에 샀고 이건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예요. 그리고 이 글로시에라는 거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미국 하이틴 느낌의 컨셉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좀 깔끔하고 좀 힙하고 트렌디한 언니들이 많이 쓸 것 같은? 이거는 클리어 립글로스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프로덕트예요. 그리고 올라플렉스. 이것도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던 헤어 컬러리스트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신 그 사람이 쓰던 거라서 샀고 여기서부터는 타겟입니다. 그리고 컬러팝.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건데 이건 하이라이터예요. 그때 쓰던 게 부러져가지고 하나 더 샀고 이것도 색깔이 엄청 특이한데 그리고 엄청나게 특이한 색이 많이 있는 블루 컬러 팰리트랑 그린 팰리트 이렇게 같이 사봤는데 언젠가 쓰겠지. 기대하시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후지필름의 일회용 카메라인데 제가 캐논보다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캐논 살짝 따뜻한 색감인데 후지는 살짝 청량감 있는 색이어가지고 전 그런 색감을 더 좋아해서 한국에선 이거 살 수가 없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페리윙클색 올스킨 노트북이어서 한국에선 이 컬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대망의 어그. 너무 예쁘죠? 제가 리본 달려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리본 달려있으면 뭐든지 좋아.
이게 리본이 두 개 있는 게 있고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냥 하나 있는 걸로 샀어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노래 이상해. 하나 sounds haunted. 이거 귀엽잖아. They have the pink. Yeah, I don't think you go well with that pink. This pink better. It's sparkling. 커플 하자 커플. Stop it. 이거 나는 커플. 나는 죽어도 커플 하기 싫어 안 해. 언니랑 커플 하기 싫어? 무슨 상관이야. 이쁘면 있는 거지. I think this hot pink will fit you. 근데 이거 귀여운데? See? It's cute. 그치? 물만 만나면 어떡해? 그리고 왜 이렇게 적어 양이? 과일이 엄청 많았는데. 기분이 꿀! 단맛을 낼 때 바나나를 넣고 사과를 넣으면 달아져. 응. 있어야지. 아빠 다 안 다쳤다. 아빠 다 안 다쳤어. 눌렀잖아. 그래도 맛없다? 셔? 아니야. 달진 않은데 먹을만. 감사합니다. 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맛있는데? 소굿. 소금 말고 소굿. 있잖아 나이가 드니까 엄마랑 아빠 무슨 개그 하면서 노는지 아냐? 무슨 개그? 소리가 나. 아, 이런 소리가 나잖아. 응. 으쌰 막 으쌰 그래. 그러면은 의자? 의자 갖다 줘. 그런 거라. 근데 난 벌써부터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어떡해. 좀 나이 들어서 가라. 연료 주유하는 것이 왜 핫한 거야? 주유소? 저기다 굳이 차를 세우지 않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사고. 땅덩어리가 넓은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 완전 대형 마트가 생겼는데. 차 완전 많은 거 봐. 그러네. 미쳤다 진짜. 여기는 저키 전문인가봐. 저키에 미친 사람들이야. Lenox Square. 아틀란타에 왔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쇼핑을 해볼까요? 이거 뭐 살래? 살래. 뭔 손인가 했더니 세일 보고 살래라 그런 거 있어.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웃겨. 사무실 친구한테 마이크로웨이브 딱 했는데 안 닫힌 거야. 그래서 안 닫았어. 그러니까 안 닫았지. 그랬더니 우리만 웃는 거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자. 한국 사람만. 아빠 은근 웃겨. 머리 왜 이래? 이 앞머리 기르는 그 거지 존. 와 거대하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 내가 지금 여기로 오고 싶어서. 근데 왜 지나치려고 그래? 못 봤어. 완전 커. 예쁘다. 남자 거네. 여자 쪽으로 가. 네, 제가 청바지를 자라에서밖에 안 입는데 아베크롬비가 청바지가 진짜 예뻐. 자라 전에는 아베크롬비가 있었지. 나에겐. 하지만 한국엔 아베크롬비가 없어서 자라에서밖에 바지를 못 입어. 한국에 아베크롬비가 없어? 없어? 근데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옛날 아베크롬비 스타일의 옷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빈티지 프린팅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파자마 바지를 쟁여가야겠어. 아베크롬비는 질이 좋아. 그리고 원래는 아베크롬비 향수를 항상 매장 전체에 뿌려놨었는데 그 냄새가 없어졌어. 민규 옷도 사야지. 아베크롬비 로고가 슬록인데 민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슬록이에요. 하나 사갈까? 바나나 리퍼블릭 진짜 예쁘다.
엄청 커 보여.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너무 멋있다. 아저씨도 멋있어. I would take the fruit. 이제 타코스 나와야 되네요. 치폴레. 와 맛있겠다. 이게 사워크림 너무 많은데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질퍽거리고 죽 같아 보이지만 이게 맛있는 거야. 그치? 벌레 아니면은 뭐? 근데 역시 사워크림이 너무 많아. 와우. 타코벨도 이거 저 버울 있잖아. 똑같이 만들어 먹는 거. 밥이면 숟가락으로 퍼먹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밥을 무조건 포크로 떠먹는 거야. 알아? 그냥 그런 거래. 특별한 이유가 없구나. 어머 때부터 계속 거기 먹으니까 따라한 거지.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Urban Outfitters 왔어요. 제가 방콕에서 입었던 티셔츠도 이 BDG라는 그런 브랜드 옷인데 여기가 진짜 카고 바지 같은 게 귀여운 게 많이 팔거든요. 귀여운 이런 라이더 자켓 이거 하나 살 거고 이런 게 있길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것도 살 거예요. 딱 이런 것에서 샀었어요. 그 티셔츠 이런 거 귀엽잖아. 빈티지하고 귀여워. 하나 살까? 이 탑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 것 같아. 밑에는 이 핏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엄청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벌룬 핏이랑 예쁜 것 같아. 이 위에 옷을 너무 사고 싶은데 미디엄이 너무 커가지고 엑스스몰 가지고 왔어. 엑스스몰이 맞네? 이거 사야겠다. 예쁘죠? 여기 타마고치 팔아. 대박. 귀엽다. 마지막으로 홈구즈를 왔는데 와 크리스마스 진짜 많아. 너무 예쁘다. 와 올려면 저 크기 봐. 미쳤다. 너무 커. 그 크리스마스 트리 스커트 사야 돼. 아 이거 아닌데? 엄마 이거 아니야. 없어. 예, 이건가? 여기 있다. 엄마 사왔다. 와 진짜 많아. 대박. 하나하나씩 보니까 너무 좀 촌스러워서 안 살 것 같아. 그냥 한국 가서 사야겠다. 오마이갓. 귀여워. 엄청 커. 대박. 헬로. It's so cute. 진짜 강아지 옷 같아. 그럼 이 맥주 같은 거 마시고 이 꽂아 놓는 거야? 오랫동안 풀을 오랫동안 지속해 주지. 이건 뭐야? 서커스야? The Greatest Showman 같아. 시카고 헤어를 왔습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를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학교를 안 들리게 되고 그냥 집에서 이메일로 전화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했고 근데 비행기는 못 바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웨어로 예약했던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자리도 없고 바꾸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어젯밤에 아틀란타에서 시카고로 오고 그리고 그 시카고 공항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왔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이거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요. 하필이면 제가 옆에도 없고 미국에 있는 중간 도중에 갑자기 누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갑자기
제가 룰루를 맡아주셨던 제 친한 언니랑 엄마랑 다 오신 거예요. 잘 애도하고 올게요. 안녕.